오늘은 동행할 친구가 있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누르한 씨는 전직 이집트 전문 가이드였습니다. 2톤? 네. 하나에 돌아는 2.5톤. 15톤도 있어요. 오해가 15톤 더 무거운 것도 쿠프도 있어요. 쿠프 피라미드는 기자 있는 피라미드들 중 가장 크다고 해서 대피라미드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이 육중한 바위들을 200만 개 넘게 쌓아 올렸는지, 어떻게 4,500년이 지나도록 이토록 건재한 건지, 수많은 비밀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죠. 그 오래된 미스터리에 다가가고 싶은 이들이 줄을 지어 파라오의 안식처로 들어섭니다. 대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축물입니다. 그 신비로운 공간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설레면서도 긴장됩니다. 저 여기는 64번 왔어요. 와! 저도 한 10번은 왔는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처음이에요. 현재 피라미드의 입구는 원래보다 10여 미터 아래쪽에 있습니다. 도굴꾼들이 뚫어놓은 무엄한 구멍을 통해 신성한 파라오의 방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와우, 여기부터 시작이군요. 길들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도굴꾼들이 찾지도 못하게, 그리고 환기도 되게. 허리를 펼 수도 없는 낮고 비좁은 통로부터 가파른 오르막, 또 8m 넘는 높이의 대회랑까지 모험 같은 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왕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도착했어요. 와, 마지막 관문이 터널을 통과하면 이제 쿠프의 관이 있는 방이에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방에. 근데 한쪽 방 같아요. 수증기 있는 사우나. 이게 쿠프의 관이래요. 9세기 도굴꾼들이 여기서 발견한 건 텅 빈 석관뿐이었다는데요. 그래서 이 방의 용도에 대해선 아직도 여러 가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공기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네요, 옛날에. 왕의 미라와 부장품은 어디로 갔을까요? 관만 있고 다른 건 없었대요. 딱 관만 있었던 그 곳이래요. 정말 이 사람들의 그런 신격화된 사상 같은 것이 오는 길에서 느껴졌어요. 높고 좁고 독점적이고 구별되고. 피라미드의 미스터리. 그 실체는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 같습니다. 피라미드 곁에는 그의 아들 카프레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카프레이 피라미드 만드 쪽으로 보시면, 아니면 마누라에서 보시면 제일 높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사이즈는 더 작아요. 근데 높은 데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선 확실히 카프레이 피라미드가 아버지 피라미드보다 더 커 보이죠. 이건 지형 때문에 생긴 키높이 효과고요. 원래는 살짝 작습니다.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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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년의 바람과 후대인들의 무례한 손길도 온몸으로 견뎌낸 기자의 피라미드.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 쿠프, 카프레, 맹카우레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 단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프레가 통치했던 시대는 피라미드 건축의 절정기였습니다. 세 개가 한 번에 다 보여요. 여기 왼쪽에는 코포예요. 제일 큰 피라미드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프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맹카우레. 제일 작은 거예요. 태양이 저렇게 빛이 딱 비추면은 또 피라미드 색깔이 달라 보이거든요. 마치 멀리서 보면은 금처럼 보여요. 원래 피라미드 외벽은 하얀 석회석과 화장석으로 매끈하게 마감해서 햇빛에 반사되면 눈부시게 반짝였다고 합니다. 광활한 사막에 빛나는 피라미드. 존재만으로 압도적인 왕권의 상징이었겠죠. 피라미드 근처에는 색동옷을 입은 낙타들이 등에 태울 승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타를 한번 꽃 낙타를 타보겠습니다. 야! 오빠. 흔들리는 낙타 등에서 바라보는 피라미드는 또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가지 요금을 냈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0분에 5천 원 정도면 적당하니까 잘 흥정해 보세요. 적정 금액을 미리 알고 가면 눈살 찌푸릴 일 없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짜잔! 피라미드 3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문지기처럼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완전 프로젝션이에요. 피라미드를 수호하고 있는 스핑크스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비의 동물입니다. 이집트 여러 유적지에서 만날 수 있지만 기자의 스핑크스가 가장 크고 유명하죠. 오! 와! 여기 보세요. 손상이 심하긴 해도 분명한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을 가진 길이 약 70m, 높이 20m의 거대한 석상입니다. Was inside the sand. It's full of sand. It was covered. Okay, only face or half of a face was appearing. But one of the kings, he dreamed about having the removing the sand from the Sphinx and becoming a super powerful king. So when he woke up, he just ordered the people to clean the sand. 오랜 세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이에도 스핑크스는 그저 묵묵하게 피라미드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라미드에서 가까운 기자신의 식당인데요. 밥 한 끼 먹으러 왔을 뿐인데 환영식이 아주 황송합니다. 이집트에 오래 살면서 이런 환대에 장단 맞추다 보니까 제 성격도 더 밝아졌죠. 가자.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긴다 했더니 역시나 아주머니가 빵을 굽고 계셨는데요. 공갈빵처럼 속이 부울룩 부푸는 이집트 전통빵, 아이슈 발라디입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항상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은근히 만들기 어려운 빵이래요. 한 분 힘 30분? 네, 30분. 어떻게? 깨닫, 깨닫?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겨!
말리 창창창창창 아이와 아나 알았다 들어와 보시면 아무 아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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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마나다 아나 알았다 나 내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아이와 천천히 아이와 우리가 좀 나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되겠어 티셔츠 다 버렸어요 어려워요? 네 보기보다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평평하게 균일하게 되는 게 어렵고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잘한 거예요 저 잘한 거예요 이거 먹어봐야지 어 뭐 맛은 뭐 저도 먹어도 돼요? 네 맛있어 와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여기는 피라미드를 찾아오는 여행자들을 위한 관광 식당입니다. 이집트가 낯선 분들에게는 식당에서 음식 메뉴 하나 주문하기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이런 뷔페 식당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죠. 참깨로 만들었다는 거죠? 소스. 네. 참깨로 만든 소스. 바지를 잘라서 식초랑 토마토랑 마늘. 뭐 마늘이랑 넣고 양배추를 똘똘 만 거. 호무스라는 콩을 튀긴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집트 가정식 메뉴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조금씩 맛보기 딱 좋더라고요. 메인 메뉴는 뜨끈뜨끈한 코프타. 다진 소고기를 긴 막대에 뭉쳐서 구운 건데요. 맛있겠다. 닭고기 구이와 함께 화로에 내줍니다. 오, 좋다. 맛있겠죠? 고기를 먼저 먹어볼까? 코프타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많은 나라에서 아주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은근 맛있어. 그렇죠. 코프타는 진짜 맛있어요. 육즙이 살아있어. 제가 샌드위치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식대로. 일단 따메야를, 펠라필? 따메야를 넣는데 이 소스가 진짜 중요해요. 모든 샌드위치의 기본이 되는 참깨 소스. 따히나. 참깨 소스 따히나 넣고 가지. 오, 아미라 방법으로 한번 먹어야겠다. 펠라필? 너무 맛있어. 기자에서 보낸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이번엔 그 인기는 좀 덜하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피라미드를 만나러 갑니다. 카이로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도시 사카라에 들어서면 기자 피라미드와는 전혀 다른 자태의 피라미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는 또 기자 피라미드랑 느낌이 다른데요? 다르죠. 뭐 대문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대문이 있고 그리고 네. 여기 this is conclusion wall이에요. So it's called Saqqara complex. 이게 전체가 무덤인데 꼭 무덤이 집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역할들을 하는 부속 기관 있고 근데 이집트는 재밌는 게 정말 상징이 많아요. 이 벽도 영원한 삶을 상징한대요. 이집트 제3왕조 시대. 당시 피라미드는 단순히 왕의 무덤이 아닌 내세에 부활할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는 거대한 벽을 쌓아 보호하고 그 안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많아요. 아, 여기 꼭 신전 같은 모양인데요. 네. 40 pillars. These are 40 pillars. 거대한 죽은 자의 도시.
네크로폴리스입니다. 왕은 죽은 다음에 그거 신전 뭐 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전처럼 만들었고 여기서 보시면 쪼리잖아요. 이거는 스태츄 있었어요. 왕 스태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삶이 끝나고도 죽어서까지 놓을 수 없었던 절대 권력. 그 두려울 정도의 야망을 생각하며 걷다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저기가 첫 번째 피라미드구나.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이자 계단식 피라미드, 조세르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에 있는 완벽한 사각뿔 피라미드가 완성되기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피라미드들이 바탕이 됐죠. 모양이 다르네요. 네. 기자 피라미드랑. 맞아요. 이거는 스텝 피라미드라고 해요. 계단식. 네. 조세르 피라미드잖아요. 조세르가 founder of the third dynasty. 네. He is the first person of the third dynasty. So that's why he already built this pyramid as the first person, but he didn't do it himself. Imhotep did it. 아. 이모텝은 이집트의 재상이자 천재적인 건축가였습니다. 어? 한국 간장이에요. 간장. 아랍 분들이 알았어. 나는 민 젊은 코리아 아이자노비아. 이거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막 오셨죠? 네. 피라미드. 조세르가 최초 피라미드라고 네. 들었는데 네. 확실히 뭔가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뭔가 우리나라 미륵사지 성공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네, 맞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왔었어요. 왠지 익숙한 구조의 조세르 피라미드는 직육면체 형태의 왕의 무덤, 마스타바를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한층 높이가 10m 정도 된대요. 정말 높아요. 한 층도 되게 높아요. 피라미드 다 합쳐서 62m예요. Beginning, like it's the beginning of the pyramid, but still compared to that, it's still too high, right? But the first pyramid is very big like that. It was so impressive. 계단식에서 굴절 형태를 거쳐 우리가 아는 사각뿔 형태까지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는 4,700년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와, 저기 보세요. 오, 기사 피라미드 보이네요. 와, 그렇게. 와, 오늘이 맑아서 저기 보이나 봐요. 맞아요, 잘 피라미드가 보여요. 보이네. 여기 한 시간 거리인데, 그죠? 피라미드가 이렇게 하늘로 솟아있는데 하늘이랑 닿는 느낌이더라고요. 하늘이랑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하늘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리고 영원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